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전국연합학력평가 올림포스 문학교재로 현대시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랑 함께 이제 오규원의 개봉동과 장미란 작품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요번 이제 고2 학생 여러분이 중간고사 준비할 때 현대시에 대한 파트들은 거의 다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두 편이 없을 거예요. 오규원의 개봉동과 장미하고 김춘수 시인의 겨울밤의 꿈이 아마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작품을 찍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작품이 바로 방금 얘기했던 오규원의 뭐라고요? 개봉동과 장미, 이거 보도록 하죠. 이 작품은요, 그냥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요. 개봉동과 장미라고 하는 건. 그래서 EBS 올림포스 교재에 이제 그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를 보게 되면 거기에 보기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 보기 속에서 개봉동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장미라고 하는 건 어떠한 성격이 있는지를 살짝 언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 정리를 하시고 들어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작품 들어가서 우선 오른쪽에 화자 대상 설명해 놓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개봉동과 장미예요. 그러면 대상을 찾아보면 일단 장미라고 하는 소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디? 개봉동. 그럼 개봉동은 동네니까 상황 쪽에다 써볼까요? 개봉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건 장미가 개봉동에 있다?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런데 보기를 통해 알아본 결과 장미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장미는 자연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생명력이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개봉동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개봉동은 그 공단지대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산업화가 일어나는 그런 곳. 그래서 이건 일종의 도시, 즉 서울을 얘기하는 거고 산업화 지역을 상징하는 게 바로 개봉동. 그렇다면 여기가 생명력이 있는 지역이라고요? 산업화가 일어나게 되면 무엇이 없을까? 당연히 생명력이라는 것들이 상실되겠죠. 왜요? 왜요? 장미라고 하는 자연을 파괴해서 도시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력을 없애고 거기에 문명을 세우는 거죠. 따라서 이쪽에 있는 이 개봉동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들은 도시의 문명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러면 개봉동과 장미는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죠. 이 두 개가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 장미와 개봉동은 서로 어떤 관계 있냐면 대조 관계에 있다. 이런 입장에서 작품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셨죠? 그냥 보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보기가 있기 때문에 보기를 토대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가보죠. 개봉동 입구의 길은 한 송이 장미 때문에 왼쪽으로 굽었어요. 여러분은 개봉동 입구의 길,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 길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한다고요? 일단 생명력을 있다 없다? 없다. 생명력이 상실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막은 내신 시험이나 혹은 뭐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지명이 제시가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사실성을 준다 혹은 현장감을 준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요건 이제 하나의 팁이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개봉동 입구의 길이 한 송이 장미 때문에, 우리 방금 뭐라 그랬죠? 장미라고 하는 건 생명력이라고 했잖아요. 보기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순수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가 바로 장미다. 그래서 이 장미와 여기 있는 개봉동 입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이렇게 대조관계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이 장미 때문에 왼쪽으로 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길이 이렇게 나 있다가 장미를 보더니 굽었대요. 그러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굽었다라는 얘기는 이 길이라는 것과 이 장미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굽은 길 어디에선가 빠져나와서 이 장미라는 것이 길을 제 혼자 가게 했대요. 여러분, 길을 가게 한 것이 뭐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굽게 만든 것이 장미고요.
이 장미가 이 길을 같이 옆에 있다가 길한테 너 먼저 가! 라고 보내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장미가 길을 가게 한 건 일종의 좀 주체적인 역할이잖아요. 이 장미는 주체성을 가진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주체성을 가진 장미라는 존재는 일종의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뭔가 가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 의인화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러한 길을 제 혼자 가게 했대요. 그럼 이 길은 어떤 길이죠? 위에서 말했던 개봉동 입구의 길을 얘기할 것이고 얘는 바로 도시의 길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직 흔들리는 가지 그대로 길 밖에 서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약간 팁이 좀 보일 거예요. 네모와 동그라미가 좀 보일 거예요. 자, 네모, 동그라미. 자, 길 밖이에요. 그러면 이 길 밖에 서 있는 존재가 뭐죠, 지금? 길을 혼자 가게 했어. 그럼 길은 이제 혼자 갔네요. 그리고 아직 흔들리는 가지를 가진 채로 가지가 있다는 건 식물인 것 같고요. 그대로 길 밖에 서 있다. 그럼 길 밖에 선다. 누구죠? 당연히 장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길밖이라는 곳은 누가 있는 곳이냐면 장미가 있는 곳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 이 길밖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던 이 길과 섞이지 않는 쉽게 말하면 이 길밖이라는 이 공간은요. 길과 공존하는 공간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이 길밖에 선다는 게 무슨 얘기냐? 재와 섞이지 않았어? 그러면 뭔가 섞이면 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길 밖에 선 모습은 뭐예요?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 그 말은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래 고유의 생명력을 잘 유지한 채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저 길이라고 하는 게 도시 문명을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문명에 휩쓸리지 않은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쪽에는 길과 공존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일종의 현대 문명과는 대비가 되는 일종의 이질적인 공간이 바로 여기는 길밖이란 공간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길 밖은 길과 공존하지 않는 장미가 존재하는 곳이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문명을 얘기한다고 했으니 이 길로 대변되는 현대 문명과 대비를 이루는 공간, 길밖이란 공간은 그 길과는 또 다른 성질의 공간, 이질적인 공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건 길과 장미가 서로 대립되고 있는 것이고 길이라고 하는 건 문명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는데 그 길과 장미는 공존할 수 없고 길을 보낸 후에 장미는 본인 자신만의 어떤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자, 그 다음 보죠. 보라라고 나와요, 여러분. 자, 보라라고 나왔으면 봐라, 뭘 내리고 있어요? 명령을 내리고 있죠. 그럼 뭘 보라는 거예요? 가끔 몸을 흔들면서 잎들이 제 마음대로 시간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그럼 얘들아 일으키는 것을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일으키는 것을 보란 얘기죠. 그럼 결국은 이런 얘기잖아.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가끔 몸을 흔들며 잎들이 제 마음대로 시간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좀 봐라 이런 얘기잖아. 그럼 여기와 이 끝에 부분들이 뭘 이루는 거냐면 일종의 도치를 이루는 거고 이거는 보라,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대개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의지나 소망 같은 거 들어간다고 선생님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 보라고 했냐면 잎들, 그 장미의 잎들이겠죠. 제 마음대로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자유, 그렇죠? 자유롭게. 얘가 뭘 해요? 시간의 바람을 일으켜요. 시간의 바람을 일으킨다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간을 자유자재로 통제한다는 얘기잖아. 일종의 초월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요 모습을 본다면 시간의 흐름을 주관하는, 그죠? 누구의 힘을 얘기하는 거야? 장미의 힘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장미라는 존재는 무엇을 대변할 수 있냐면 생명력을 대변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미는 이곳 주민이 아니다. 이곳은 장소니까 이곳은 당연히 개봉동을 얘기하겠죠. 그럼 개봉동이라는 곳은 바로 생명력이 없는 공간, 그곳의 주민이 아니다. 근데 분명히 현재 지금 장미는 개봉동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공간에 존재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시간밖에 서울의 일부라고 써 있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가 분명히 서울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는데 그 서울이라는 공간에는 있으면서도 서울이라는 시간 밖에 있는 서울에 있다. 말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 시간 밖에 서울의 일부라는 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서울에 살면서도 서울에 물들지 않은 존재.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좀 쉽게 설명하면 같은 공간 속에 존재하면서 이 둘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 있어. 하지만 둘은 다른 존재로서 다른 법칙이 서로 적용되는 거야. 이쪽은 약간 그 생명력이 없는 법칙, 이쪽은 생명력이 있는 법칙. 좀 추상적인 시기 때문에 생명력이라는 측면에서 좀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그럼 이곳 주민이 아니어서란 얘기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도 서울 주민이 아니란 얘기니까 서울 주민으로서 산다면 서울 주민의 속성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곳 주민이 아니어서란 얘기는 뭐냐면 이 문명에 앞에서 얘기했던 뭐하지 않았다? 휩쓸리지 않았다. 그럼 시간밖에 서울의 일부라고 하는 거는 서울에 존재하고는 있으나 그 같은 공간에서 존재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 그 공간과 또 다른 시간 안에 존재하는 우리가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같은 차원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멀티버스 갑자기 좀 생각이 나는데 그죠? 그래서 이 장미라는 거는 개봉동에 피어 있긴 하지만 그 개봉동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융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존재로서 생명력을 간직한 채로 피어 있다. 그러니 얘는 대단한 존재인 거죠. 뭔가 자신만의 힘을 갖고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간 존재인 거니까. 자, 그대와 나. 이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럼 그대와 나라고 했으면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장미가 있어? 나가 있어? 그럼 장미가 그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대와 나는 사촌들 얘기 속의 한 토막으로 비 오는 지상의 어느 발자국에나 고여 있대. 얘들아, 고여 있다라는 건 동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정적인 이미지잖아요. 우리 고인물이라고 하잖아. 고인물. 변화가 없다라는 거. 그럼 그대와 나는 여기 있는 발자국에 고여 있는 변화가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그대와 나는 같은 존재라고 봐야 돼. 그럼 얘는 누군데? 바로 이곳 주민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이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냥 도시인, 한마디로 문명 속의 인간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대와 나는 동일한 존재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그대와 나는 장미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 이렇게 대조라고 해야겠죠. 즉 이때 나와 장미는 서로 이렇게 해서 대조가 되어야 해요. 그럼 여기서 사촌들 얘기 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인간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비 오는 지상의 어느 발자국에 고여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살아가는 혹은 그대가 살아가는 도시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생명력이 있다 없다? 이것의 상실한 공간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럼 마치 장미와 대조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겠나? 도대체 원하는 게 뭐지? 그래서 장미와 대조되는 건 알겠어. 그럼 뭘 원하는 건데? 대개는 장미를 닮아가고 싶지 않을까요? 자, 넘어가 보죠. 말해보라! 라고 얘기해요. 말해보라! 또 마찬가지로 뭐예요? 명령형 어미죠. 저건 안 지워도 되겠네요. 그죠? 말해보라! 뭔데? 무엇으로 장미와 닿을 수 있는가를. 여러분, 도치도 안 지워도 되겠네요. 왜냐면, 있는가를 뭐하라고? 말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저기서 말해보라, 무엇으로 장미와 닿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바로 도치이자 명령형 어미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럼 뭘 말해보라는 거지? 무엇으로 장미와 닿을 수 있는가? 이때 무엇으로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장미와 닿을 수 있니?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야, 이렇게 말을 좀 바꿔볼게. 야, 내가 어떻게 그 남자와 만날 수 있을지 말해봐. 이 얘기는 뭐 하고 싶다는 거야? 그 남자 만나고 싶어. 야, 내가 어떻게 그 잘생긴 남자와 사귈 수 있는지 말해봐. 그 얘기는 사귀고 싶어. 이런 얘기잖아. 그럼 요 안에 숨어져 있는 정서는 당연히 소망이라는 정서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안에 저 장미를 닮아가고 싶은 그런 소망? 정확히 얘기하면 장미와 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상태가 어떻죠, 지금?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잖아요. 아까 고여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나는 다시 뭐가 회복돼야 되겠어요? 생명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닿는다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얘가 순수한 생명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순수한 생명력과 닿는다, 서로 교제한다, 소통한다, 이런 소통을 시도하기를 뭐 하는 거야? 소망하는 거죠. 나 저 순수한 생명력과 닿고 싶어. 접촉해서 나도 저렇게 생명력이 넘치고 싶어 라고 하는 소망을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 불편한 의문, 저 불편한 비밀의 꽃. 그럼 저 의문이 뭘까? 이 꽃은 뭘까? 꽃은 장미일 거고. 그렇다면 같이 나열되어 있는 걸 보면 이 의문 역시도 장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꽃도 장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왜 저 장미가 불편할까?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문이라고 하는 불편함, 또 얘도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 장미라는 게 불편하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왜 불편할까? 뭔가를 쉽게 가질 수 있다면 불편하지 않지. 그럼 여기서 불편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쉽게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우리가 뭔가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쉽게 얻을 수 있잖아. 그럼 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어. 그럼 나한테 뭘 줄 수밖에 없냐면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장미와 닿아서 생명력이라는 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나한테 불편함을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장미와 닿을 수 없을 때 뭐 하라는 얘기야? 두드려보래. 그러니까 지금 닿을 수 없어? 즉 생명력이 회복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럼 포기해야 되나? 아니지. 그게 아니라 두드려봐. 뭐 하라는 얘기야? 시도하란 얘기야. 그걸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생명의 본질에 닿으려는 노력을 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노력해. 개봉동 집들의 문은, 이 개봉동 집들은 당연히 아까 말했던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생명력을 상실한 문명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한 집들의 문은 어느 곳이나 열리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 두드려보래. 그러니까 쉽게 얻을 수 없다. 쉽게 열리지 않아. 즉 여기서는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쉽게 닿을 수 없어. 이런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순수한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는 현대 문명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 말의 뜻은 이 순수한 생명력, 이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있는 거야. 그러니 그럼 포기해야 돼? 그게 아니지. 뭐 하라는 거야? 열리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해야 돼? 두들겨 봐야 돼. 자꾸 두들겨 봐야 돼. 그래야 뭔가 나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열리지 않아도, 이 말의 포인트는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아도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두드려야 해. 이런 얘기를 이 시 속에서 하고 싶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존재의 비밀에 대한 것들을 노래했던 시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춘수인데, 꽃 이런 시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시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오규원 씨의 시는 뭔가 생명의 본질에 가는 것들을 노래한 시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힘들 수 있지만 좀 쉽게 이해한다면 생명력을 상실한 현대 문명, 그 안타까움 속에서 다시 그 생명의 본질,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 이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주제는요. 순수한 생명을 통한 현대 문명을 비판하고 있다. 그럼 현대 문명 왜 비판하는 거죠? 비판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이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순수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순수한 생명력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는 걸이라고 얘기하는 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 구체적인 지명, 아까 얘기했네요. 사실성과 현장감 부여한다. 대립적 이미지쇼가 뭐가 있죠? 장미와 개봉동. 명령형이 되게 많았었고요. 도치와 역설도 다 보였네요. 선생님 역설 어딨죠? 역설은 앞쪽에서 이런 거 있었네요.
시간 밖의 서울의 일부, 서울에 존재하는데 서울에 없어. 이건 역설이죠. 그렇죠? 그래서 역설적인 모습이 들어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네요. 개봉동이라는 어떤 도시 문명과 자연 속에 존재할 수 있는 이 장미,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대입시켜서 이거랑 비슷한 시가 여러분 있어요. 그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성북동이라는 어떤 도시 문명과 비둘기의 자연은 어울리지 않거든요. 김광규의 서울꽁이라는 소설, 그 시도 있어요. 서울과 꽁은 어울리지 않거든요. 꽁은 시골에 살고 자연 속에 사는데 서울에 산다고. 즉 이쪽에 있는 이 꽁, 뭐 비둘기 이런 장미들이 사실은 원래 자연 속에서 존재하던 생명력이 넘치는 것들이었는데 이런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파괴가 되어지고 그 생명의 본질이 약간 좀 우스워지고 약간 조금 가볍게 여겨지는 이런 현대 문명의 색채를 비판하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김춘수의 그 겨울밤 뭐였죠? 제목 같긴 하네. 김춘수의 겨울밤의 끝, 꿈. 이런 제목으로 다시 한번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번 중간고사 열심히 준비하세요. 작품들 많이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